일단 오늘 드린 자료 보시면요. 제가 이순환이랑 최대한 중복이 없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도 하면 안 되겠네요, 사실은. 그 따로 복습 안 하신 거죠. 이순환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10회 동안 다 끝내야 되는데 그 기본서는 뭐 보셨나요? 김병준 교수님 책? 그러니까 뭐한 1, 2회독 정도 기출 문제는 혹시 보셨나요? 보기만 하고 직접 이렇게 뭐 풀어보거나 이렇게 막 그러진 않으신 거예요? 일단 제가 이순환 때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충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다 다뤄드린 건 아니니까 지금 일단 뭘 보시냐면 오늘은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해드릴 거냐면 어차피 10회 동안 따로 정리하실 시간 없을 거예요, 그죠? 이 3수강 끝나고 나면 아마 뭐 선택 과목을 다시 보고 있는 일은 별로 없으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환 들으시면서 그냥 최종 정리까지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시면, 일단 행정고시 기준으로 보면요. 입법고시에 나왔던 문제,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행시에 출제 안 됐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입법고시는 워낙 좀 독특한 문제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점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입법고시 준비하시면 좀 보고 가셔야 될그몇 가지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지금 그 출제가 됐던 부분들을 쭉 보면서요. 일단 행시 기준으로 행정고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출제 가능한 부분.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이 아직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출제 안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죠. 출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출제 기출문제들을 보면 일단 출제 1순위를 그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 영역에서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최근에 그 관련 학회에다가 논문을 쓰신 것들 그러니까 그 2016년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2011년부터 한 2016년까지 한 5년간 최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랑 관련된 거냐면 제가 따로 자료 이거 아예 뽑아서 드렸는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에요. 혹시 제가 그한 저기 뭐지 입문 강의에서 샘플 강의 혹시 보셨어요? 두분 다? 보시고 안 보셨죠? 이게 중요한 게요. 그 오래 지나면 좀 이제 함몰 가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행정 발전과 관련해서 그큰 방향성을 제시한, 그러니까 법정 계획이거든요? 법정 계획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지금 잠깐 어딜 보시냐면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표가 있죠. 거기 표에서 그 정책 과제라고 돼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과제. 그 다음에, 뭐, 행정학이라는 게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랑 이론이랑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들이 논문도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이미 기출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그 자치경찰제 도입을 한다고 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뭐 쉽진 않겠죠. 그 다음에 그 교육자치랑 일반 자치랑 통합하고 연계하는 문제 요새 그거 이슈되고 있죠. 그 누리사업 때문에 누리사업뿐만 아니라 그 무상급식 둘러싸서 그 서울시 시장이랑 예전에 교육감이랑 싸운 거.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그 경상남도, 누구죠? 홍준표 도지사랑 그 교육감이랑 또 한판 붙고, 그니까 이슈가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될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 보시면, 그 정책과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든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 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정책과제 중에 뭐 1번, 2번, 3번 중에 보시면, 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이거 읍면동 이제 주민자치회 도입한다 그래서 시범 사업까지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이미 다 정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뭐, 정책, 그 박근혜 정부, 그 지방행정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정리하셔야 될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답안 연습이 사실은 주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8시 오셔가지고, 제가 시간은 조금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30점 기준으로 일단 문제를 한 5회 정도 푸실 거고, 그 뒤에 한 2회, 3회 정도, 한 3회 정도는 50점 기준으로 제가 쓰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수난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그죠? 그냥 우리가 뭐 쟁점 정리만 쭉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시간이 정안 되면 다 문제로 풀어보실 수 없는 건 제가 뭐 문제와 모범 답안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답안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니까 뭐 첨삭도 공통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개별 첨삭 해드릴 거고, 그 일단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는 게 이제 제일 좋고, 그래서 제가 요두 개를 드린 게 뭐냐면, 기출 문제 이제 전반부에 제가 오늘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출 문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쭉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지만 나올 법한 것들은요, 제가 뭐 가장 쉽게 정리하시기 쉬운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를 좀 추려서 드릴 거예요. 제가 요약만 해서 드리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는 논문을 드리고, 근데 논문이 일단 최대한 분량이 적고, 그다음에 읽었을 때 쉽게 쓰여진 걸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드린 다음에 요약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겠어요? 최근에 뭐 전부 다 물어보는 거는 제가 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드렸는데, 그뭐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도입 배경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치경찰제도 도입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지금도 경찰 있죠? 경찰 있는데, 국가 경찰 있는데 굳이 뭐또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한다는 의의가 뭐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 이거는 사실은 행정학에서 뭐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자치경찰제는요 이미 도입이 됐죠. 제주도에 도입이 돼 있어요.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주로 뭘 물어봐요? 문제점 한계, 그다음에 이제 개선 방안. 보통요, 제가 이제 드리는 논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을 했다 그랬을 때왜 도입을 한 거냐, 그다음에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 뭐 모델이 세 개가 있고, 그중에 우리는 뭐 협력형으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래서 성과가 뭐냐, 성과가 어떤 게 있었고, 문제점이 뭐가 있고, 앞으로 정착시키려면 개선 방안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된 논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쭉 이해하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건 이제 답안에 써먹으실 만하게,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물론 뭐 그래도 10회면 꽤긴 거죠. 선택감하게 10회면. 제가 줄일까 했는데 굳이 안 줄인 이유는 그냥 뭐그 시간 내에 그냥 다 정리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서. 일단 그 기출문제 및 출제 가능 쟁점 분석 그 프린트를 먼저 보시면요. 자, 요그 기출문제 분석해 놓은 거는 매일 들고 오시면 좋겠어요. 매일 들고 오시면. 요 순서대로 진도를 나갈 생각이거든요. 요 순서대로 진도를 나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도 매일 들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 출제 영역 보시면 크게 뭐한 6파트? 하나, 둘, 6파트가 더 되나요? 한뭐 교과서 기준으로 보면 한 6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다하다 그래야 되나? 그 지방 정부나 혹은 지방 행정에서의 정책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독특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입법고시 보시면 좀 난감하실 텐데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약간 행정학스러운 문제들을 좀 내요. 그래서
그건 뭐 별도로 준비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는데, 일단 그 지방자치의와 본질과 관련해서 1페이지 보시면요. 2014년도에 행시에서 그 지방자치의 그 긍정적 효과, 부정적인 현상, 이거 보통 교과서 그 제1편 1장에 보시면요. 지방자치의가 뭐냐. 민주성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맨 끝에 정리하실 때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출제됐다고 해서 안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작년이 지방자치 실시 20주년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그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된 뭐 20년의 평가라는 그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주제를 다루신 다음에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의 지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식의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드릴 거예요. 20년 그 평가와 관련된 논문들.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보시면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그 지방자치를 크게 두 가지로 보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고 보는 측면에서 제가 거기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넣어놓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그 모의고사 친 문제를 보시면요. 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지방행정의 제도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단체자치 관점, 주민자치 관점에서 설명을 하라는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문제 나중에 그 행정구역 개편할 때 보여드릴 건데, 일단 단체자치랑 주민자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단체자치라는 건 뭐예요? 단체자치라는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죠. 그죠? 주민자치는 뭐예요? 주민 참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 주민참여제도 보시면요. 이미 기출문제를 보시면 공식적인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식적인 주민참여제도 뭐예요? 공식적이라는 거는 주민자치법상 규정돼 있는 혹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있고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또 주민특별법이나 주민소환법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 또뭐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라. 특징 및 한계. 이렇게 벌써 입시 행시에서 다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일반론으로 전반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뭘 물어봤어요? 2011년 보시면 주민소환제의 내용,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해서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강화하자는 주장의 논거가 있다. 개선 방안을 제시해라. 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건,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기대효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자, 이게 나왔다는 건, 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식적인 주민참여제도 뭐 있죠? 주민발의제도 있죠, 우리. 조례. 개폐, 청구권.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주민투표제도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감사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있고요. 이거랑 연결해서 주민소송제도도 있죠. 소환제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자, 이미 뭐를 물어봤어요? 얘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이미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뭘 냈어요? 주민소환제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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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특징, 문제점, 한계를 물어볼 수 있겠죠.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요? 소송?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주민투표제 아니면 감사청구제랑 소송을 엮어서 낼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전치주의로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상당히 지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요. 그 단독 쟁점이 아니에요. 지금 지역 개편 할 때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할때 최종적인 결론은 뭘로 내나요? 대부분? 주민투표로 하죠.
제주특별자치도 계층제, 자, 단층제로 바꿀 때, 그 다음에, 자, 시군자치구 폐지할 때요. 뭐 했어요? 주민투표 했어요. 뭐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었죠. 뭐가 있나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민투표를 안 받아줬죠. 자치단체장이 재량 사항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주민투표법상 이게 법 해석상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또뭐 있어요? 삼척에서 그 원전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전 유치 반그 반대 투표를 했는데 국가가 뭐라 그랬나요? 국가가 지식경제부인가? 그 당시에 장관이. 원전 건설과 관련된 건 국가 사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삼척시장, 뭐, 경찰 소환도 받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그 주민투표가, 여러 가지, 지금 주민투표 제도가 주민 참여 제도로서 실효성을 가지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소송도 중요하죠. 감사청구대랑 주민소송. 왜? 용인 사례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 용인 주민들이 소송 냈는데, 주민 소송 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개,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뭐,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도입된 배경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문제점.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드러난 한계 문제점이 뭐냐, 개선 방안이 뭐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면 주민 소환 요건 및 절차 완화랑 강화 주장의 논거랑 개선 방안을 물어봤죠. 마찬가지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주민투표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청구 요건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례를 들어서 쓰시면 좋을지, 자,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나올 만한 거. 아, 그것도 좀 보셔야겠어요. 자, 국책사업에서 그 입법고시 문제 좀 독특한 문제. 1페이지 맨 마지막 기출문제 보세요. 자, 국책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 부재가 사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써라. 이거는요, 주민 참여 제도랑도 관련되지만 요새 그 행정학에서도 뜨고 있는 이슈죠. 뭐예요?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일종의 이 문제는요, 2012년도 입법고시 문제는요, 주민 참여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뭐를 둘러싼?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자, 이런 경우에 대부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뭐예요? 시민 배심원제라든가 합의회의라든가 그죠? 공론조사라든가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자,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중앙과 지방 간의 그 갈등, 그 파트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행정학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지방행정에서도 중요해요. 지방행정에서도.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주민 참여 수단으로서 그런 게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출제 가능 쟁점이라고 해서 기출문제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 이거 그러니까 상당히 시사적인 이슈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데 뭐 박근혜 정부만 추진한 건 아니고요. 자치경찰제도는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연계 통합 노력. 자,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예요. 거기 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 그 목차 보시면요. 목차 보시면 제2장의 정책 과제별 추진 방안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 핵심 과제가 있고 일반 과제가 있고 미래 발전 과제가 있어요. 핵심 과제가 뭐겠어요? 꼭 추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핵심 과제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4번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이고요. 5번이 자치경찰제도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본 거죠. 자, 그래서 물어볼 수 있고요. 시험에서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거